이 저기 어이그 PCA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PCA 발표를 한세 명만 듣도록 합시다. 양승모 씨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지금요. 지금 나오고 마이크가 필요하겠지? 네. 그래야지 녹음도. 자, 좀더 현명해 보세요. 이 모든 게. 5분에 끊는 사이에. 일단은 저희 팀 프로젝트 4팀 프로젝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제 PC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함수 통해서 이제 뭐 제형 점퍼 분류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실제 한번 문제를 한번 이제 다뤄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업무상으로 이제 요청이 좀 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인천국제공항 지점에서 이제 파트타이머가 94명 있는 배치를 해야 된다. 근데 배치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왜 어렵지? 그냥 배치를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접근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파트타이머를 그냥 배치하면 될것 같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왜 그런지를 봤더니, 여기 환전소가 이제 그 11개가 이제 있었고요. 11개가 있었는데, 이 환전소마다 필요한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환전소는 뭐 심야에 이제 근무를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환전소는 어떤 특정 패스가 이제 그런 실험 확인이 된 패스가 있어야지만 이제 출입이 가능하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배치된 인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는 그냥 배치를 하다가 엑셀을 해보니까 꼬박 한 3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직원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는 3일 걸리는 거를 뭔가 컴퓨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되게 빨리, 뭐, 1분 안에 이제 솔루션을 도출해 내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그한 3개월 전에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AI 관련 그렇다 보니까, 최적화를 이제 구하는 이제 AX equal B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보게 되었고, 그걸 이제 행렬로 전환해서 이제 최소 작업회라든지 그런 솔루션을 구하는 거를 보고, 이제 뭔가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실제 문제는 그 AX equal B가 아니라 그 저희가 어쨌든 부등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뭔가 이퀘이션 꼴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사실 이제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봤던 거에는 이제 저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서드 이어서 뭐 라그랑제 분포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뭔가 중립만 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편비번을 어쨌든 그 백퍼에서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뭔가 이제 마땅한 솔루션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어떻게 이제 접근을 했었냐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로는 좀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처음에 이제 관련 서적이라든지 산업과학에 나온 친구와의 디스커션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이제 그 서적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마침 또 저희 그, 이제,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공짜로 이제 책을 볼수 있는 이제 그 사이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해 주셔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런 책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제 되게 그 기존의 이제 그런 그 트레디셔널 접근 방법에서부터 이제 머신러닝까지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순차적으로 좀 나와 있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이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싱글락스 법이라는 건데 요건 되게 오래된 1950년도가 되게 오래된 이제 메서드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선형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서 기존에는 저희가 어쨌든 그런
최초 업이다 보니 꼭지점을 찾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면, 이 부등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면적에 대해서 이제 되게 무수히 많은 그 구간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게이 꼭지점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방식에서 이 실수의 구간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점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또 이제 이 학년대에 나온 이 메소드를 20년 뒤에 이제 뭐 고모링 컷 플레이 메소드라고 그 실수의 구간에서 점수의 구간을 찾아가는 거를 또 누군가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발표해놨고, 이런 계속 이제 뭔가 개선이 되는 이런 메소드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실수를 찾고 점수를 찾고 이런 것들이 방법이 있다더라. 근데 이제 이러한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이제 심플 스테블러라고 하는데, 이런 테이블을 구해서 이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 뭐랄까, 컴퓨터로만 해야지.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러한 변수를 정해놨는데, 이 변수를 다 곱하니까 그 몇만 개, 수십만 개 이상이 되는 그런 변수들이더라고. 왜냐면 사실 이런 게다 이제 변수거든요. 숫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로 성공하기 곱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곱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툴이라는 이런 무료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이제 그걸 받았고, 그래서 일단 목표 함수는 이렇게 정해놓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식이 있지만, 이제 진짜 충실 문제를 풀려면 그냥 마구잡이로 배치하면 쓰지는 못하는 거였고, 이런 직원들의 피로들을 줄이기 위해 뭐 내가 이제 직접 타이머라고 하면 뭐 도전했다가 오해했다 심했다 피곤할 거 아니에요. 가급적 동일한 이제 시프트가 유지가 되도록 해서 뭐 5초만 대로. 그다음에 이걸로 제가 드려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제 뭐 인원이 뭐 특정 요일에 뭐 월화수에 특히 많이 막 몰려 있고, 그다음에 수목을 토해 막 이제 사람이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원이 고루 분포되도록, 그다음에 오전 오후에 대한 그런 시프트가 있다고 하면 각 근무 시간별로 인원이 이제 고루 분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화장실에 또 사람이 일부러 많이 모아놓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네, 편차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걸로 이제 목적 함수를 세워서, 그것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제약식으로 이제 세워서, 네, 목적 함수를 적용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해가지고 요각 배열의 특정 그걸 잡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타이머라고 하면 파트타이머의 시프트의 그런 썸값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델에 어떤 뭐 파트타이머별로 이제 일단 터미널이거든요. 터미널에 그다음 환전선 시프트에 그다음에 근무일자별로 이거를 이제 그 합쳤을 때 무조건 5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제약식을 다 그냥 넣었던 거예요. 사실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넣었고, 마지막으로 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제약식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사실 구현 결과적으로 하다가 잘안 돼서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편차를 최소화한다는 게 이제 비선형적으로 이제 뭔가 표현이 될수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선형적으로 표현하는 걸좀 문제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떤 파트타이머가 며칠 차에 어떤 근무를 했을 때 이런 제약식을 만족하는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네, 이제 결과를 도출했고, 네, 과정에서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오수민 씨 질문 코멘트 질문 수고했습니다. 오더 측면이 질문 답변 수고 질문 자 지금 설명했는데 이건 결국 여기 뭐냐 운영 계획법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인데 뭐 대체 다른 접근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답은 산업과학과에서 가르치는 뭐 스탠다드한 방법을 들은 테크닉을 사용하면은 되게 그 기본적인 답으로 그거 나은 답으로 볼수 있죠. 뭐 다른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겠지. 활용 같은 것도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분석해서 뭐 지난 얼마간에 그 저기 평균을 떠서 그걸로 업데이트하게끔 코딩을 하거나 뭐 해서 AI 테크닉 집어넣으면 좀 매번 그 화면이 맞게끔 계산을 받게 됐겠지. 커멘트 질문 커멘트 다음에는 아까 누가 한다고 했었죠? PC 김선비 씨 나와서 준비하세요. 이건가? 김선비 씨. 김선비 통일 포트 발표 준비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동안에는 나와요. 그럼 두 번째 그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어. 대기 씨. 네. 김선비 씨 찾아서 질문하시고 까먹는 질문 카메라 질문 뭘 듣긴 들었는데 질문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던 소리예요. 무조건 들었으면 질문하라 그러면 커멘트 할수 있어요. 질문하건 뭐 아니면 무슨 설명을 잘 들었다고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멍하면 돌았다는 거니까 그냥 감점이에요. 저는 산업 여기 얼굴을 보고 일단 저 모든 계약 시기 저는 보면서 너무 일단 저 모든 조건을 활용해서 다 고려해서 예. 여태까지 사람이 그 목표를 짰다는 거가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3일이나 걸리는 걸 사람이 짰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근데 저거를 정말 저 만드신 걸로 정말 브리언티스 매스를 해서 만약에 정말 딱 최적의 그 근무표 셋을 만들 수 있으면은 너무 많은 혁신을 이뤄낸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저의 업무랑 연관 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예. 저는 비대면 기업 대출 쪽에 있는데 원래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던 부분을 예.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스템으로 다 돌리고 시스템으로 다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0분에서 막 45, 막 이렇게 막 걸렸을 거를 시스템으로 하면은 30초 만에 다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이게 너무 혁신, 그냥 제가 기업군을 담당했었으니까 너무 혁신이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근무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너무 혁신이니까 너무 신기했고 저 모든 계약을 다 저렇게 코딩한 게 너무 놀라워서 약간 좀그 부분에 약간 벙찐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 저기 뭐냐 그걸 혁신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아웃데이트돼 아, 있고 제가 이 오케이. 지금 이 테크닉은 2차 세계대전인데 아니 컴퓨터를 처음 만들고 저기 전방정신을 쓰면서 개발된 이렇게 그 테크닉이 지금 적용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여러분 나이 때 그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을 해서 미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선형 계획법도. 이게 물류 배치도 그렇고 전략에서 이다 방정식들이 되니까 그걸 선형화해서 컴퓨터를 돌려서 빨리 답을 얻어서 그래서 그에 대비하면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이 선형 계획법이 미국의 그 저기 뭐라 그러냐면 내셔널 스탠다드 뷰로의 그 금고에 거기 그 연구를 거기서 이름이 약간 묘하죠. 내셔널 스탠다드 뷰로 국가 표준국 같은데 거기서 이런 기초 연구들을 수학자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어요. 키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기가 낸 연구 보고서 선형 계획법에 관한 계획서들이 잘 검토하려 그러면 그 연구소 그 내셔널 스탠다드 금고에 몇 단계 시큐리티 거쳐서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꺼내서 보고했던 거예요. 그게 완전히 국가 그 보안 서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풀리는 테크닉.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쯤 되면서부터 조금 풀려서 1960년대가 돼서 책에 반영돼서 교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들 가리키기 시작해서 비로소 아 그때 이래서 우리가 졌구나 하고 다 알게 된 그런 지식이에요. 지금은 이제 2014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1950년부터 50년부터 쳐도 이게 꽤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향상돼서 심플렉스 메소드의 툴도 다양하게 있고. 다음 문제는 그냥 금방 풀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필요할 때죠. 다음 문제를 더 혁신적으로 풀어 수 있을 때이죠. 자,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설명을 한번 저기 지금 어떤 내용인데 설명할 거죠? 저희가 뭔가 공개 그래요. 콘피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PC의 실습한 내용 하나 더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김선빈 씨가 10분 정도, 7분 정도에 설명해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가수석포털에서 그 월간 국내 카드 승인 실적과 경제 지표를 좀 결합해서 실시 데이터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그 원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올려놨고 있는데, 그이 데이터는 각종 문수업, 숙박업, 사업 시설 관리업, 그 서비스업과 그리고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결합을 해서 이런 결합된 데이터를 PCA를 통해서 추정 분석을 하면 경제 지표와 소비 형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표는 뭐 다양한 게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요즘 좀 핫한 금리, 금리 쪽을 조금 포커싱을 맞췄고요. 자, 지금은 첫 발표니까 네. 내용보다도 이제 코시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네. 전 처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코드를 개선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냥 그런 거 비슷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은 해봐야 되니까. 코시스의 이제 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데이터는 월별로 정리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는 뭐 일별로 정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일단 둘다 월별로 정리된 데이터를 찾았고, 그래서 두 데이터의 공통점이 2017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머지해서 하나의 바인드 데이터로. 그리고 이제 뭐, 앞선 학우들께서 파이썬으로 잘 구현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 배워서 파이썬으로 데이터는 엑셀 진행해서 파일로 이제 하나 둘 것도 만들어서 맞습니다. 여기 코드를 좀 붙여갖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블록에 자기 파일, 자기 디렉토리 다운 또는 이걸 웹사이트에도 아주 괜찮아요. 웹사이트에 있어도 그걸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파일을 불러와서 그 다음 코드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프린트아웃 네, 시켰고 프린트아웃을 시켜서 한번 됐든 받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조합을 그냥 했습니다. 이제 필 셀렉트 컬럼 해가지고, 컬럼들만 골라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결측값이 있었는데, 뭐 인터넷에 보니까 평균으로 대체하는 뭐 그런 스킬들이 좀 보여서 그렇죠. 저는 이제 평균으로 수렴하게끔 결측값을 처리를 했고, 이제 PCA를 수행하기에 사이클럼 모듈에서 스탠드 스틱 파일을 써서 사이클론인지 그 드론 봤죠? 설명 좀 해주세요. 사이클론은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오픈 라이브러리를 제공한 소스 코드고, 사실 여기에서 이 PCA가 구동한다는 거는 앞선 학우분들 하시는 거 보고 좀 따라했을 경우는 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교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이 0이고 앞뒤로 약간 중개분서대로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PCA를 이제 임포트해서 저희가 3개의 주성분을 찾는다라고 이제 명령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리졸트 그냥 이렇게 탁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드 PCA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PCA 이 리졸트 PCA 바로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네, 왜냐면 어려운 게 이미 코드가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 상태까지 끌어와서 하는 게 중요해요. PCA를 누구한테 해라 그 맡겨서 시키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저기 그 보조를 그 저임금 사람들 불러도 저거는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 전체 내용에 대한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데이터들의 의미들, 어떤 걸 고르고 어떻게 추리고 하는 큰 빅픽처를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일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더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되기 위해서 이걸 전체를 다 과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PCA 자체는 단몇 줄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미 다그긴 알고리즘이 코드화 됐으니까. 적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중 적분도 그렇고 EDD 마이너스 X 이것도 그냥 적분하라 그러면 이중 적분 안 하고 명령어에서는 그냥 답이 나온다고요. 손으로 한다면 불가능한데. 무슨 말인지 알죠? 손으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EDD 마이너스 X, OPX 하면 못 푸는데 컴퓨터는 이미 그거를 인테그랄 EDD 마이너스 X이고 from 마이너스 인피니티 to 인피니티 하면 그 전체 과정을 돌아서 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그 안에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데이터 편집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저기 목표를 세우고 명령어를 주니까 결과 나왔어요. 네.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스텝처럼 주성분 설명 분산 비율을 쭉 구해봤고, 총합이 이제 80% 이상이 되어서, 아, 이 정도 분산이 되면 8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축이 되겠다. 이번에 세 개로 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 주성분 비용은 이제 57%, 21%, 10% 이렇게 되고, 또 PCA 컴포넌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주성분을 구성하는 이제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궁금해서 조금 인터넷 서치를 했고, 이런 GitHub에 이제 조금 좋은 참고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요 내용들이 쫙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결국 PCA의 이제 전체 트랜스포즈하고, 그거의 주성분 그 분산을 이제 제거한 것들을 오판 값을 로드링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계정 곱하기 주성분 분산의 제곱근으로 이제 로드링이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켜봤고, 어쨌든 PCA 1, 2, 3가 이제 새로운 축이다 보니까, 이 값만 보면 이 값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캐치업이 안 되는 느낌이 좀더 파봤더니 PC1을 주성분 첫 번째로 구성하는 데는 지금 기타 개인 서비스 업, 숙박이 음식 작업, 교육 서비스 업이 그 PC1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 성분이었고요. 두 번째 축은 도매 소매 업, 5번 사회 복지 서비스 업 등등이었고 세 번째는 금리 수준 전망이 0.97로 가장 높은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깊게 해석을 좀 해보고자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결국에는 PC1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은 개인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점 공공 서비스업 이거 세 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공급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수 있고 PC2는 도매 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도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금리 수준 전망은 별도의 축으로 거의 독립되게 움직인다. 독립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거를 해보게 된 이유는 금리가 소비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가설을 세우고 접근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PCA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변수였다. 금리랑 소비랑은 이렇게 상관성이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알게 돼서, 아, 그러면은 소비와 다른 경제 지표가 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내렸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그래요. 저기 다른 학생들 코멘트 누가 아까 그거 의무예요. 자 그리고 박세윤 씨 네. 코멘트 질문 지금 보고 궁금한 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알고 싶은 거. 저도 이 다음에 발표를 진행할 텐데, 네. 제일 보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게 로드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네. 저는 PC1,
네, PC1, PC2, PC3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엑셀에서 데이터를 본 다음에, 그걸 약간, 그, 뭐, 속된 말로 갖다 붙이듯이 해석을 한것 같은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로그린이라는 변수, 그각 변수, 각 PC1부터 PC3에 어떠한 변수들이 실제로 더 많이 영향을 주는지까지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 코멘트를 하고 질문. 네. 저희한테. 그래서 그 로드링의 개념을 응용을 해주시되, PGA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했고. 자, 지금 발표 준비하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 우주민 씨. 우주민 씨는 영어영문학과 출신이잖아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는 많이 안 해봤겠죠. 지금 이걸 보면서 실제 실습하는 게 별로 어렵, 이렇게 따라하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 여기 이걸 받아 보고 다운 받아서 저 코드에 저렇게 저 명령으로 실습을 해본다 돌아가는 걸할수 있겠죠. 습을 해봤어요, 이미?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비슷한 걸할수 있겠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대충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은 자연스럽게 본인 데이터를 갖고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습을 해서 같이 한 거예요?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그래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내가 한번 같이 볼 테니까 발표 준비, 영문과 학생이 발표할 때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학생 씨가, PC에 실습하는 7분. 네.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저는 PGSYS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고, 어떻게 전처리했으며, PCA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 PCA에 따른 결과 해석까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앞선 학우들이 했던 데이터하고 좀 반대로 겹치지 않게 좀 선택을 해보고자 했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제 업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그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을 할때 고객들한테 어떤 상품을 소구할지 그리고 소구하고 나서 뭐 소위 이벤트를 할 때, 경품 선택을 할때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뭐 VIP 고객 만약에 고객분들을 뭐 VIP부터 일반 고객까지 나눴을 때, VIP 고객한테 더 좋은 상품을, 더 어떠한 경품을 제공할지 또는, VIP 고객이 아닌 고객과 다른 상품을 소구해야 될지,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별로 지출 항목이 다른지, 즉, 소득 분위에 따라서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소비 항목이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국가 그 포시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처음에 포시스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완전 로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각 분위별로 소득 항목과 지출 항목이 다 분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에 넣으면 이 행이, 전체 평균에 대한 값인지, 또는 뭐 1분위에 대한 값인지, 5분위에 대한 값인지 별칭이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 데이터 자체는, 과거부터 그 분기 데이터를 소급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는 또 따로 편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공백들이 있어서 PCA 수행을 할때 조금, 뭐, 칼럼 값을 못 불러오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다시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년에 각 행의 그 분위나, 전체 평균이라는 별칭을 다 붙였고, 그리고 신 데이터만은, 따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A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앞서 하우분께서 그 코드들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 AI 툴을 조금 더 활용해서 코드는 조금 빠르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 소비 지출 항목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지출되고 어떤 것이 더 적게 지출되는가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12가지 항목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그 소득 이로 데이터가 원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분이 그 제일 높은 소득을 가진 그 고객군은 많이 지출을 할 것이고, 절대값이 클 것이고, 1분위 소득은 적게 지출을 할 것이어서 이것을 소득 대비 지출 비율로 다시 한번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다시 전처리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실제로 집어넣으니까 약간 그 값이 없는 널 값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온점이 찍혀 있어서 데이터를 못 불러온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전처리하였고, 그리고 PCA 수행을 코드로서 간단하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바와 같이 PCA 결과가 수행되었습니다. 일단 당장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처음에 1분위 그 제일 낮은 소득분의 같은 경우에는 PC1이 99%를 설명하고, 조금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PC1의 설명량이 점점 떨어지다가 10분위로 가면 다시 복구되는, 즉 약간 포물선의 PC1의 설명량이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그 2분위에서 PC2의 설명력이 PC1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B는 1분위 소득에 대비해서 지출 패턴이 약간 달라졌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로우 데이터 옆에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붙여봤습니다. 1분위 같은 경우에는 그 1분위와 2분위 같은 경우에 1, 2, 3순위에 뭐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 소득 지출에 있어서 4, 5, 6순위가 약간 달랐습니다. 1분위에서 4, 5, 6 지출이 각각 음식, 숙박, 보건, 교통이었던 것이 2분위로 오면서 보건, 음식, 숙박, 교통으로 변화하였고요. 그 다음에 3, 6분위로 갈수록 PC1의 설명력이 아니라 PC2의 설명력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약간 지출 항목 간의 차이가 조금 더 커지고, 적은 수의 지출만으로 이게 설명을 할수 없다. 즉, PC1만으로 이 고객들의 그 지출 항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분. 네. 마지막으로 10분위에서는 다시 지출 패턴이 약간 2분위 정도의 수준으로 단순화됐습니다. 즉, 지금 보고 계신 표와 같이 10분위, 상위 분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지출이 패턴이 약간 플랫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유의해야 될 점이, 이게 소득 대비해서 지출이라는 절대값이 너무 적어서 이 고소득자들한테는 이게 지출의 그 항목 구성이 유의미하게 항목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상위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비 지출이 아니라 비소비 지출에 더 집중해서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앞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높은 고객군은 소비 지출 외 지출 항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소비 지출 외 항목, 즉 비소비 지출은 저축, 투자 등이 더욱더 소득이 높은 고객군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사실 이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적으로 조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지니계수라는 항목이 있어서 소득이 낮을수록 식품이나 필수재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만약에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지니계수가 뭔지 설명을 하고, 또는 이것이 약간 찬반에 대한 뭐 실제로는 아니다, 뭐 현실에선 뭐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수학적인 파워풀한 언어로 PC1의 설명력이 분위로 갈수록 어떻게 변한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코멘트. 자, 질문이나 코멘트. 누가? 이득규 씨? 네.
이두피씨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습을 이런 거 많이 해보던 거죠. 코드도 익숙하고. 맞습니다. 파이썬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파이썬으로 파이썬이라는 단어는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들은 설명 중에서 그 궁금한 거나 또는 도움이 된 거나 또는 본인이 아닌 거나 연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 도움이 됐던 거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좀더 크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널밸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리고 CA를 통해 가지고 주성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수 있어서 저 요약 및 정리 부분에 소득이 높은 고객 분은 어떤 걸 초점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그 외에 고객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분석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코멘트 잘해야겠지? 저 안에 그 얘기를 정리해서 다루도록 하시오. 자, 수고들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그 엔리플레이 자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